3월 달에는 고난주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활주일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특별히 들어있는 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달과는 좀 특별한 자세를 가지고 이제 한 달을 생각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부활주일을 앞에 두면 한 2, 3일 동안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특별히 마음에 담고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루 한 끼 아니면 온종일 금식을 하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감사하고 경배했다고 합니다. 주 4세기경쯤 돼서 교회가 굉장히 이제 부흥하고 또 교회 구조가 좀 제도화되어 가면서 사순절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직전 40일 동안을 특별한 방법으로 금식을 하는 그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기 위하여 하루 한 끼든지 아니면은 각자 정한 대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념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중세기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잃어버린 복음을 다시 찾고 교회가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구교의 이런 형식적인 행사를 사실은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도 사순절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무슨 행사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주간을 앞에 놓고 우리 자신의 삶이 좀 더 경건하고 거룩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은 우리의 어떤 욕심을 절제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더 묵상하면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번 한 달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생각하고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앞에 놓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을 여러 번 오르내리셨죠. 그렇지만은 이번만은 이 예루살렘 행차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줍니다. 거기에 올라가면 선지자들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고 기록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들 즉 로마인들에게 넘기움을 받고 그들로부터 희롱을 받고 능욕받고 침뱉음 받고 결국은 채찍질 당한 다음에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했습니다. 구약을 보면은 다윗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세상을 떠나실 것인가를 세세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은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사람들의 회방거리요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수족이 못에 박힌 채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는 그의 겉옷과 속옷을 제비를 뽑을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상하고 찔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홀로 담당하게 되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가면 그대로 당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당하시는 십자가의 고난은
어쩌다가 피할 수 없어서 우연히 당한 일도 아니요, 계획도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수백 년 전부터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그 각본대로 예수님에게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따라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미리 이 사실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칼을 손에 들고 있는 메시아를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환상은 칼을 들고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그 손에서 해방시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파라다이스를 이스라엘 나라에 세울 수 있는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렇게 하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자라고 그들은 믿고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킨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하니까 야 지금이야말로 그때가 왔구나 하고 그들은 마음으로 반겼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서 능욕과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고 채찍질 맞고 죽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칼을 손에 든 메시아를 꿈꾸던 이스라엘 제자들의 마음에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죽으시는 메시아라는 것은 그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지도 않는 이야기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죽는다고 해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고 채찍질을 맞는다고 해도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왜? 듣고 싶은 말이 아닌데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어떤 설교면은 귀에 쏙쏙 들어오지만 내가 듣고 싶지 않는 말씀은 아무리 큰 소리로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다 옆으로 새어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손에 칼을 든 정복자 메시아를 꿈꾸고 있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고 죽는 메시아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외에는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절대 복종하기로 각오하셨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 놓기로 작정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을 옮기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억지로 자기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맡긴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모습이 폭침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장서서 지금 발걸음을 옮겨놓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같이 무리가 되어가지고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고 놀랬다고 했어요. 그 분위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묵묵히 이제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제자들은 뒤에 안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따라가면서도 심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그 분위기가 깔아앉아 있고 어둡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당하는 사람과 빤히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당하는 사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세밀하게 다 내다보시고 그것을 당하시는 자는 그 비극을 겪기 전에 이미 두 번 세 번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겨놓고 계십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을 옮겨놓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제가 느끼는 대로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습니까? 저는 먼저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나는 정말 큰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예루살렘을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 없는 예수를 죽이는 죄인이에요. 구약시대에 보면 어린 양을 끌고 와서 죄를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그 어린 양 위에 자기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모든 잘못된 죄를 다 고백하면서 그 어린 양 머리에다가 그 죄를 다 얹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끝나면 그 어린 양을 제사장에게 맡겨요. 잡아서 나를 대신해 제사 지내달라고. 그러면 이 어린 양은 주인의 죄를 몽땅 짊어지고 제단에서 죽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어린 양이 되셔서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놓고 계십니다. 나의 검은 소를 그의 머리에 얹고 내 모든 죄를 그에게 무조건 뒤집어 씌우고 그러하여금 내 대신 죽도록 예루살렘을 향해 밀어내는 것이 우리의 입장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죄 있는 나를 대신해서 죽음의 형틀에다가 밀어넣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냐고 말이요. 그러므로 저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묵묵히 가고 계시는 주님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정말 이것은 살 가치가 없는 무서운 죄인인구나 하는 것을 저 자신이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흔히들 교회 안에서 보면 이 죄라는 말이라든지 죄인이라는 소리를 참 듣기 거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죄라는 말을 듣는 것은 마치 죽음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매우 불쾌하고 우울한 기분으로 반응을 합니다. 아니면은 교회를 다니시는 상당한 분들이 죄 이야기, 죄인 소리 하면 그것은 교회가 상투적으로 하는 말인 줄을 알고 귓전으로 다 흘려보내고 마음에 담아두지를 않습니다. 죄인이라는 단어는 고귀하고 품이 있는 모임에서나 또 기쁨이 넘치는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예배에서는 할 수 있으면 언급 안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참 특별히 기대하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죄인이 죄인이니 하는 어두운 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목사들도 많이 있고 그런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와 같이 복음주의 입장에 굳건히 서 있고 또 상당히 양질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죄라는 말, 죄인이라는 말을 아직도 사겨 듣지 못하는 분들이 왕왕이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기둥지에 계세요. 버젓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 계세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평생 한 번도 가슴 아프게 느껴본 일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죄다 죄인이다 하는 말은 가급적이면 듣지 않는 것을 좋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쉽게 인정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무슨 가책받을 만한 이런저런 일을 좀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고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 탓으로 아니면 환경 탓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선하다고 하는 마음의 교만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누구 비해서 좀 선하다. 내가 무슨 특별한 죄를 범한 것이 있느냐, 법을 어긴 것이 있느냐,
내만큼 양심적인 사람도 드물다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늘 우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준을 잘못 잡은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기준을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내가 정말 선하냐 악하냐 악하냐를 따지지를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는 데서 시작이 벌써 잘못된 것이에요. 출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어렸을 때 경험을 이야기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좀 개구쟁이였던지 자기 방 청소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어머니가 들어와서는 눈을 부릅뜨고 화를 냅니다. 너 어떻게 방을 이 모양으로 정리를 하냐? 침대 이게 뭐냐? 양말은 양말대로, 옷은 옷대로. 너 어떻게 방을 내 방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다니냐? 하고 막 나무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 목사님은 주저하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도 엄마, 형님 방보다 나아요. 내 형보다는 나아요. 형방에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형방은 진짜 자기 방보다 더 지저분합니다. 그러므로 형하고 비교하면 자기 방은 깨끗하다 그거죠.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두말하지 않냐고 그 애의 팔을 끌고는 아래층에 있는 엄마 방으로 내려간답니다. 엄마 방에 가보면은 침대가 깨끗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뭐 흩어진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엄마가 큰 소리로 내가 너 방을 좀 깨끗이 치우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치우라는 거야. 너 형처럼 하라는 거 아니야. 이 방처럼 치우라는 거야. 하고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 어린 시절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날마다 항상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기준을 맞추어가지고 나는 그래도 좀 선하다 하고 생각하는 구석이 있다면 이 철없는 어린애와 똑같다 그 말이요. 하나님은 자기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자기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그만큼 의롭고 선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인정받을 만한 선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똑같은 사람들끼리 비교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추어라도 기준을 잘못 정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우러운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것은 고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에 비해 볼 때 나는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어느 정도 죄인입니까?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밀어넣고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밀어넣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할 만큼 우리는 악한 존재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해야 될 분들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근본적인 변화입니까? 철저한 죄인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철저한 변화입니다. 이 근본적인 변화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이 예수를 내가 죽였다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럴 때 나는 철저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이런 영적인 체험을 근본적으로 바로 할 때에 그 믿음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 보면 이런 철저한 변화, 근본적인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좀 감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놓으시는 예수님을 보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나의 죄를 짊어지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묵묵히 향하시는 예수님을 보세요. 그분을 거기에 가도록 하신 자가 누굽니까? 한 자가 누굽니까? 내 아니요. 그러므로 나만큼 큰 죄인이 없다는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렘브란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계시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다 그 말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다음에 그 주변에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한 군중들을 그렸습니다. 그 군중들을 그릴 때 그 군중 중에 한 사람을 자기 얼굴을 그렸어요. 이 군중 가운데 내가 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다 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는 이 무리들과 한패가 되었습니다. 이러고는 나는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을 가지고 대성통곡을 했노라. 이렇게 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와 같은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든 늦게 믿었든 그거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는 마당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다는 것을 한두 번쯤은 깊이 실존적으로 인식을 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부둥켜 안는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돼요. 이와 같은 근본적인 변화를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십자가를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가 밀어넣은 죄인이 아닌가,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닌가, 내가 깊이 인식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또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 너무너무 크고 풍성하신 은혜, 내 입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를 느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알아요? 나의 죄를 자기가 짊어졌잖아요. 그 대신 자기의 의를 나에게 준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일이 있어요. 내 죄를 자기가 짊어졌잖아요. 그 대신 자기의 의를 나에게 넘겨주었어요. 그러므로 나는 의인이 되고 예수님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죄 없는 예수님은 죄인이 되고 죄 있는 나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신분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들고 서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자기 아들로 끌어안고 영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가 불의한 자가 되고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의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만들어 두셨느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의만 가지면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우리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로움이 없는 우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롭지 못한 나를 조금이라도 용납하신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흡족한 의가 있는 자만이 받아들입니다. 그 의를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의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것입니까? 누구한테서 얻을 것입니까? 누구한테 가서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의를 우리가 얻어서 그것 들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느냐가 그 말입니다. 누구한테 가서 얻을 것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한테서 우리는 그 의를 얻는 것입니다. 값없이 그 의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게 됩니다. 잊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우리가 회상하게 됩니다. 루카도라고 하는 목사님은 예수님이 주신 이 의의 은혜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했던 작은 에피소드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직원들과 함께 쿠키 파티를 하기로 했답니다. 각자마다 자기가 쿠키를 한 접시씩 만들어가지고 들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파티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은 쿠키 한 접시 자기가 만들어 들고 오면 돼요. 그러면 그 파티에서는 누구 손에 있는 누구 쟁반에 있는 쿠키라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한 접시만 들고 오면 돼요. 그런데 이 루카도 목사님은 자기가 쿠키를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티에 꼭 참석하고 싶기는 한데 쿠키를 만들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이메일로 교회 안에 있는 직원들에게 하소연을 했답니다. 나는 쿠키를 만들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쿠키 한 접시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파티에 기꺼이 참석할 수 있겠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교회 직원 중 어느 자매가 정성껏 쿠키 한 접시를 만들어서 목사님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쿠키 한 접시 들고는 그 파티에 참석했어요. 그리고는 그 파티에 있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온 그 맛있는 쿠키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파티를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것은 쿠키 파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의 파티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를 한 접시만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만 가지고 오면 하나님은 무조건 받아주시고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행복과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축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파티에 들고 들어갈 의가 있느냐 그 말이요. 그 의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없지 않아요. 누가 이 의를 갖고 있습니까? 내 눈에는 의롭게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없습니다.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세상에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이 의를 나의 것으로 받을 수 있느냐? 오직 십자가 밑에서. 나 대신 죄인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자기의 의를 나에게 넘겨주신 예수님, 자기는 죄인이 되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의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를 들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과거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냐 늦게 믿으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늘나라 파티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자격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의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거 하나뿐이에요. 조금 양심적인 것도 아닙니다. 예의가 좀 바른 것도 아닙니다. 착한 것도 아닙니다. 세금을 좀 잘 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의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의를 다 소유한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의를 소유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는 것 같아요. 다 머리에 있는 상식으로 남아있지 정말로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투벅투벅 걸어가시는 주님, 그곳에 가셔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십자가 형틀에 그 발을 올려놓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시는 이유는 나를 의인 만들어 하나님 나라 파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내 가슴 속에 눈물이 솟고 내 마음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정말로 흥분을 느낄 정도로 그 은혜를 깊이 깊이 느끼는 사람이 쉽지를 않더라고 말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자신이 흘린 피로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 앞에 울지 못하는 사람이면 그 가슴은 반석이죠. 이 은혜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면 그 무릎은 굳은 무릎이죠. 이 은혜 앞에 내 가슴에 뜨거운 사랑을 바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중생받은 심정이 아니죠. 여러분, 이 은혜를 아세요? 의가 없는데도 나를 의인 만드신 은혜를 아시느냐고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신 은혜를 여러분이 얼마나 느끼세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 하나하나를 터치하셔서 식어버린 이 은혜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렸던 이 은혜를 다시 회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이 의인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원히 기뻐하며 영생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지 않았어요? 어느 검사가 한 말을 최근에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 검사가 이렇게 질문해요. 형무소에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래요. 그래서 참 형무소에서 누가 기뻐할까? 그건 뭐 형무소에서 기뻐할 리가 없잖아요. 그건 뭐 아무리 형무소가 시설이 좋다고 해도 거기서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그분이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형을 한 3개월 받고 들어와 있는 사람이 나갈 날이 가까웠으니까 제일 기뻐할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형무소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형수로 있다가 무기수로 감형된 사람입니다.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조마조마한 가슴을 안고 사형 집행날을 기다리던 사람에게 이제는 사형 집행이 중지되고 비록 감옥에서나마 종신 살 수 있다고 하는 무기형이 선고되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막 소리를 지르네요. 나 이제 살게 됐어요. 나 이제 살게 됐어요. 하고 소리치며 돌아다닌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럴 수 있겠다. 생명이라는 게 그렇게 소중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인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의를 들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종신형에서 무기형으로 감형시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종신형을 받은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기형으로 감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하늘에 있는 모든 축복과 행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셨으니 어찌 이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어요. 이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러므로 앞으로 이 한 달 동안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놓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곳에 가서서 십자가에 그 발을 올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묵상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수시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의의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 정성과 내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